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셀라말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거군요. 쇼미더머니 11 최초 여성 우승자죠. 우리 이영진님의 데자부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실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캠프 캠퍼로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곡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영진님 좋아하시는 우리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보시고 다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로 확인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코드라 나와 있고 역시나 이렇게 슝 코드표도 드리니까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약간 킹우의 수란 단어를 쓸게요. 오늘 세 가지 경우의 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하고 깔끔하고 야무지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요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마스터 하신 다음에 노래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요겁니다. 코드 보시면 따라오실게요. 여기 가로치고 써있는 거는 오른손 치는 줄번호니까요 그 이해하시고. 자, 첫 번째 코드 요렇게 두 개만 잡아주시고 오사삼이 그쵸, C 메이저 세븐입니다. 다음 코드는요 요렇게 잡아주실게요. 그쵸, 오사삼이만 쳐가지고 얘는 이제 D 서스포 코드입니다. 이름 어렵지만 그냥 5432 치시면 됩니다. 얘는요 우리 C코드 모양에서 두 칸 그대로 올라가신 모양입니다. 다음 코드는요 E마이너 이렇게 잡아주실게요. 6432 그쵸. 다음 코드는 B마이너7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실 건데요 이 1번 손가락이요 6번 줄 위를 툭 찌르세요. 그러면 6번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따 스트로크 할 거라서요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게 쓰신 분들은요 동그랗게라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432입니다 네, 경우의 수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치는 줄번호 그대로 치시면 되는데 박자 맞추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입니다. 쉽지 않죠? 아니요, 쉽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 1번이고요. 경우의 수 2번은 요겁니다. 첫 번째 C 메이저 7 코드 똑같아요. 그 다음 코드가 요렇게 바뀝니다. 그쵸? 아까 요렇게 잡았지만 이번에 요렇게 잡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E마이너도 아까 이렇게 잡았지만 이번에는 요렇게 잡아주실게요. 그쵸? 그리고 B마이너7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느낌만 먼저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치는 줄번호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치시는데 이제 패턴은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5, 3, 2, 1, 2 그쵸? 4, 3, 2, 1 2 그쵸. 그 다음에 E마이너7을 잡아주시고 6312 그쵸. 그 다음에는 잡아주시고 54323 보시면은요 패턴이 있어요. 따따따따 따 이렇게 따따따따 따. 여러분들 센스있게 패턴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의 수 3번입니다 코드는요 이렇게 됩니다. C 그쵸. 근데 6, 스트로크 하고 있기 때문에 6번 줄을 막아주시면 되는데 엄지로 막아주시는 거나 3번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셔도 좋아요. 그쵸. 그 다음에 C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잡았던 E D 서스포 코드 1번 줄 쳐주셔도 됩니다. 근데 얘도 동일하게 6번 줄 막아주셔야 되니까 엄지로 막아주시거나 한 번씩으로 찌르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에 E마이너는 이번에는 이렇게 잡을게요. 첫 번째 이렇게 잡았었죠? 그죠? 결국 첫 번째랑 잡았던 거 똑같습니다. B마이너7도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 경우의 수랑 3번 경우의 수는 코드가 똑같아요. 2번 경우의 수만 코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B마이너7도 6번 줄 찔러주라고 그랬죠? 왜 소리 안 나대니까. 그래서 B마이너7이 그래서 스트로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 먼저 알려드리고 갈 건데 먼저 느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셋, 넷, 따따따따따따따 그쵸? 그래서 OX 말씀드리면 OX, X, X, OX, X, OX, OX 그 다음에 OX, O, O 이겁니다. 여기 점점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X잖아요. 내릴 때 바꿔주는 거예요. 뭐로? 두 칸 올라가면서 1번 손가락 추가. 그 다음에 X 두 개죠? 따, 나 이건데 여기서 바꿔주시면서 따 이렇게. 따, 따. 그 다음에 내리면서 B마이너7으로 바꿔주시고 따. 그 다음에 바꿔주시고 다시 C마이너7 나오는 겁니다. 말 안 하고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셋, 넷. 그래서 이거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해주시면 되고 하고요. 리듬 한 번만 더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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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10초 뒤로 가기 많이 하시면요 반복하시면 무조건 되실 거니까요. 먼저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러고 이제 기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 3개만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 가지고 우리 이영진님의 데자부 피처링 박재범 그리고 우리 프로듀싱 슬롯님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할 거니까요 말하는 거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1번 주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센스있게 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뭐 2번 주법 하면 상관없어요. 그쵸? 저는 1번 주법 하는 건데 2번 주법 하면 이런 소리겠죠? 이상해요? 안
많이 살아남고, 그죠? 근데 저는 1번 직업을 할게요. 5-3-2 저는 정답이 아니죠?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다 요겁니다, 그죠? 경우수 1번도 쓰고 있습니다. 아야.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저는 경우수 2번 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3번 봅니다. 치시면은 우리 이영진님의 데자부 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이란 건 없는 거예요. 1번 치는 주법에다 2번 치면 되고 2번 치는 데다가 1번 쳐도 되고 이게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부분에 연주하시면 될 것 같은데 후렴 부분에 그 훅 부분 있죠? 거기에 3번 치는 거는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러 왔어.